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혹시 공원에 산책 가보셨나요? 푸릇푸릇한 잔디와 예쁜 꽃들이 정말 어우러진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와 함께 나간 공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머리가 하얀 시니어 두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입에는 하얀 마스크를 쓰시고요. 또 하얀 모자를 두 분이 쓰시고는 앞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다가 또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시고 빙그레 웃으시고는 다시 또 앞에를 바라보시고,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껌딱지가 되어버린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그러나 이제는 싱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신 사례자님의 사례입니다. 사례자는 85세 남성분이시고요. 아내는 84세의 노년기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왜냐고요? 사례자 부부는 56년을 함께 사셨는데요. 정말 그 주변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시라고 해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사례자분은 나이 29살 때, 그리고 아내 나이 28살에 만나서 노청각 노처녀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례자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셨고요. 또 아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사례자의 부모님께서는 황해도에서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되어서 인천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에부터 여태까지 그 이르기까지의 그 삶 속에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례자님.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오직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셨다고 해요. 일곱 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사례자는요, 출가한 누나 빼고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일곱 남매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삶을 치열하게 사셨다고 스스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요, 예쁜 선생님이 이사 왔다고 소문이 들렸대요. 마침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대요. 그 예쁜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그 집 앞을 엄청 서성거렸는데 우연히 만나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정말 기대하던 그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첫눈에 반한 사례자는 그 이후로 계속 선생님께 구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사귀고 싶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번 찍어 안 남아가는 나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드디어 살해자는 그 예쁜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살해자와 달리 서울에서 이남 이녀의 그리 형제들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인천에 와서 지내면서 힘듦을 이야기했고요. 살해자는 그래서 아내에게 더 정성껏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대가족 식구의 맏며느리가 되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해서 살해자는 퇴근을 하면요, 얼른 달려와서 아내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집안일에 서툰 아내를 위해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렇게 살해자의 애틋한 마음을 아내도 잘 알았는지요. 학교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고 해요. 마침 여동생, 둘째 여동생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을 함께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살해자의 가족은 단독 2층 집에 조그만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는데요. 결혼을 한 후에 살해자는 너무 굶술이 좋아서 연년생으로 세 아이나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살해자 가족은 13 식구나 그 조그만 집에서 정말 복닥복닥 거리면서 살았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살해자분의 아버님께서는 조그맣게 벽돌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빠진다면서 공장을 팔아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날 상의도 없이 맏아들인 살해자에게 상의도 없이 공장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다 도와주셨다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살해자 같은 맏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부양 식구가 13명이나 되는데 정말 아버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늘 같은 아버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척변력 같은 일을 지나고 나서도 아내와 살해자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살해자는 야근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를 하고 나오면 이제 온 식구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바둑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가면서 생활을 했고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낮에는 또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리키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부부는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6명이나 되고 부모님 계시죠? 아이들 있죠? 벌어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삶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살해자분의 동생들도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부모님들 또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뭐 그렇게 어렵고 힘겨웠는지 정말 힘겹다고 회상을 하십니다. 살해자 큰아들이 한 10살쯤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잠들기 전에 돌아누운 아내가 어깨가 자꾸 들썩이는 거예요. 울어?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는 훌쩍훌쩍 울면서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는 아내의 어깨를 이렇게 보니 온 입술이 힘들어서 다 부르트고 피가 맺힐 만큼 너무 힘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번 주말에는 꼭 친정집에 처가에 같이 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 때문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년이면 한두 번, 설날이나 추석 외에는 처가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내와 함께 자주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힘든 현실은, 일해야 하는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내는요, 그렇게 일이 있을 때 처가를 가면요, 너무나 친정 부모님들에게 살해자의 자랑을 했다고 해요. 너무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온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본인을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사위를 처가 댁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가 댁 식구들이 정말 융성이 대접을 해서 백년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요, 정말 두손 가득 가족들의 선물, 먹을거리를 사서는 싸주시던 장인어른 장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뭉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옛 추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자의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고 해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온 이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요.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고 또다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학교에 출근을 했고요. 출근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저녁 준비로 또 바빴습니다. 집안 청소에 그리고 빨래에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 준비를 또 어느 정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12시가 넘어 1시가 돼서 잠을 청하는 아내. 이런 대가족이 모여 사는 살해자의 가정은 아내에게는 정말 힘겨움으로 다가오미 미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효자인 살해자가 결심을 했다고 해요. 무슨 결심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부모님 댁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단독주택을 구해서 전세로 살해자 가족만, 다섯 식구만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큰오빠가 어떻게 부모님을 떠나서 살수 있냐고 동생들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빠가 변했다고. 부모님들 또한 서운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살해자는 결심했어요. 너무 힘든 아내를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첫날, 아이 셋은 껑충껑충 뛰면서 우리 집이 생겼다고, 우리들만 산다고 너무 행복해 했고요. 그 모습을 빙그레 바라보는 아내 또한 행복함이 얼굴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5명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살해자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요. 그 맞벌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동생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의 뒷바라지는 계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더욱더
더 아껴 쓰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10년 만에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 2층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받으면서 정말 아내와 알콩달콩 그리고 예쁜 자녀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례자. 벌써 65세가 되어서 회사를 정년퇴직하게 되셨다고 해요. 정년퇴직하면서 한 회사만 꾸준히 다녔던 사례자는 아주 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요. 정말 우리 가족 그리고 부모님과 그 동생들을 좀 더 잘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마음이 착해서 그랬는지요. 사업은 승승장구, 너무나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요. 3년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정말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쯤 부산 여행 갔던 일이 생각나신다고 하시네요. 부산 여행을 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사례자의 손을 꼭 잡더니 여보, 너무 고맙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업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으니 더 이상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건설업을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했고요. 사업 성명서를 들어보니 정말 그렇듯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잘 투자해서 벌었던 돈을 그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게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정말 일순간에 그동안 싸워왔던 사례자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내와 사례자는 망연자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꿈만 같았던 상가가 있는 2층 집부터 일단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의 고생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든 일들을 아내와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빚을 갚았습니다. 또 10년이 정말 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워낙에 깔끔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례자 부부는 10년 동안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서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례자의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도왔고요. 그러면서 빚이 하나도 없이 잘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래도 편안히 사시라고 조그마한 집 전세를 얻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알콩달콩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아이를 돌보러 딸아이의 집에 버스를 타고 갔던 아내가 연락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0시간이 돼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지 않은 딸 집에 갔던 아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의 그 똑똑한 아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고 살해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 가보니 살해자분의 아내는 치매라는 몹쓸 병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살해자 옆에 계속 함께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살해자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차려서 먹어야 하고요. 또 아내가 이렇게 씻는 것도 기본 생활도 잘 되지 않아서 모든 일을 청소고 밥이고 모든 것들 빨래고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의 그,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한의원에 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살해자와 아내의 일상이 힘겹기도 했지만 사랑스런 아내가 진짜 이 본인을 만나서 힘든 것을 다 겪은 걸 보면 열심히 정말 아내를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살해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던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간호사님이 막 뛰어나오더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놀래서 얼른 뛰어 들어가 보니 진료실에는 정말 대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침을 맞다가 그만 대변을 실수를 한 거예요. 얼른 아내를 데리고 한의원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내를 빨리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했지만 잘안 됐습니다. 아내도 창피했는지 빨리 나가 있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살해잔을 내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살해자. 30분이 넘었는데요. 아내는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안 되겠어서 들어가 보니 혼자 처리하겠다는 아내가 변기며 그 벽이며 그 대변을 다 묻혀놓은 거예요. 아내를 얼른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에 앉혀놓고는 1시간이 넘게 그 화장실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날 두 부부는 집에 와서 너무 마음과 몸이 힘들어서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요.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주무셨다고 해요. 그일 이후에 지금까지 그날 일은 아내도 그리고 살해자도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아내는 조금씩 조금씩 치매가 좀더 진행되고 있고요. 살해자 또한 아내를 목욕시키는 날이나 아내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 오는 날에는 무릎에 물이 차서 힘겨워서 병원에 가서 물을 빼기도 하고 또 염증 치료를 하는 등 하나하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살해자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내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119차에 실려 가셨다고 해요. 한 보름 동안인가를 아내와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보름이 10년이 된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 왜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이 온종일 본인도 모르게 아내의 생각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의 치매약이며 당뇨약이며 뇌 영양제며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간호사님과 잘 먹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의 핸드폰인데 왜 간호사와 통화했냐고요? 아내는 치매로 인해서 핸드폰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쭉 진행되면서 살해자분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정말 흰머리가 가득한 그런 아내, 허리가 굽은 아내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본인의 살해자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아내를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은 동사무소에 일도 보고 또 본인 일도 바빠서 너무 힘든 날이 있으셨다고 해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는데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일어났다고 해요. 아내가 이렇게 숨죽여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왜 울어? 깜짝 놀래서 물어본 살해자에게 아내는 여보, 내가 치매가 걸려서 미안해요.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사실 치매가 누구의 잘못으로 걸린 건 아닌데요. 남편의 고생하는 모습이 아내 또한 참 힘겨웠나 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해자는 아내를 정말 더잘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돌봐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사례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살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자꾸 붉어집니다. 맞벌이로 하는 아들과 딸 걱정에 연락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까 봐 자녀들에게는 힘들다고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들이 자꾸 아내를 돌보는 일들이 많아져서 힘겹지만 불쌍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젊은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힘겹게 살아온 아내를 마지막까지 잘 돌보고 싶다는 살해자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애틋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실 아내가 기저귀를 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함께 가면 아내가 불편해할까 봐단 둘이 우리나라 일주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이두 분, 오늘 행복한 최상의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니어 TV를 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사례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무엇을 가장 먼저 사례자분이 해야 할까요? 사실 부부의 이야기 속에는 1960년대를 살아온 이 시대의 아버지의 삶이 들어있고요. 정말 그 시대를 겪어온 노부부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매인 아내를 돌보는 것 정말 중요하죠. 지금 사례자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례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자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85세인 고령의 나이에 사실을 접어들은 사례자, 노년이기에 사실은 본인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내에게 모든 걸다 해주실 것만 같지만 사실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내와 함께 서울로 병원을 다녀오거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그 무릎에 물이 찬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아픈 어깨도 아프시다고 하시고요. 아픈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이 완쾌될 때까지 그리고 아픈 곳이 좀 나아질 때까지 사례자 본인을 좀잘 보살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례자분 가장 먼저 하실 것은 본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본인을 위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요. 아내 목욕을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목욕하는 거 그냥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요양 서비스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오시는 그 요양 봉사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하셔서요. 목욕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내분이 아까 들어보니 치매도 있으시고 또 허리도 굽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목욕 서비스 그 부분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목욕 봉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례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내가 치매로 인해서 집중 치료를 하려고 한의원에 간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의원에 가면 사례자분은 침을 맞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대기실에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 사례자분도 이렇게 걸을 때도 좀 뒤뚱뒤뚱 걸으시고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침 치료를 받으러 갈때 사례자분도 함께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례자분이 건강해야 아내분도 끝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건강할 때 아내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치매는 사실, 일부 징후들을 보면
노화돼서 그렇다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년의 순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살해자분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치매도 초기 발견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잘, 치매 치료도 잘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한의원에서도 집중 치료를 하고 있고, 아내를 위해서 정서적인 치료, 그리고 또 신체적인 치료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치매 환자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를 아시나요? 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치매 환자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살해자분도 그 아내분이 그곳에 가서 있는 시간에 본인 좀 이렇게 병원도 다니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내분도 그곳에서 치매 치료인 여러 가지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나 그리고 놀이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요.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늦춰지면 살해자분도 참 좋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도 있고요. 또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 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셔서 두 분이 더 행복한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좀 솔루션이 잘 제시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남은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총체적인 난관에 있는 두 분에게 최선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노령화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 수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저희 가족도 치매에서 외애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고령화가 되면서 그 유병, 병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라에서도 신경 쓸 문제이고요. 그리고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처치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지금 난감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살해자님이 남편분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잘 지키면요, 여러 시니어 분들도 치매를 5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해야 할것세 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해야 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것세 가지는요, 운동을 꼭 해야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번 정도. 걷기 운동, 계단을 오르내리기 운동. 내가 할수 있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살해자분이 할수 있는 운동을 꼭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골고루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생선이나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독서를 하셔야 돼요. 책도 읽으시고, 쓰기도 하시고. 이런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운동, 식사, 그리고 또한 가지,
독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일까요? 절주라고 합니다. 술을 드시긴 하는데요. 술이 사실은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데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을까요? 많이 드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두 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절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연을 해야 됩니다. 담배는 대체무익하잖아요. 금연을 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노후를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요즘에 시니어분들이요. 이렇게 자주 다치는데요. 대부분 60% 이상이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다친다고 해요. 침대에서 내리다가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가 다치지 않도록, 나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치매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잘 몸을 돌보셔야 하고요. 또한 소통을 통해서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가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행동이 좀 어눌해졌다면 왜 이렇게 어눌해졌는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례자분을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사례자분이 건강하셔야지 아내분도 잘 돌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여행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은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시간 되는 자녀들에게 여행을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곳이 아니고요. 젊었을 때 부부가 함께 한 곳, 함께 여행했던 곳을 한번 가보시면 그 행복함이 그곳에서 더욱더 추억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못하신다면 저도 할 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껌딱지가 된 아내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사례자분, 정말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누구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 모두, 시청자분들 모두, 그리고 저 또한 사례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락 주세요. 여행할 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 한 번 더 되뇌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